먼저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. 배우분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고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영조 역할을 맡은 송강호 씨를 캐스팅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고 너무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, 왜냐하면 신화로 쓸 때 영조 역할에 송강호 씨를 염두를 못했어요.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워낙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한번 제대로 시나리오를 건네보지도 못했는데, 어떻게 이번에 정말 운 좋게 시나리오를 의뢰를 했는데 흔쾌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 해가지고 웬 땡큐냐 해가지고 정말 캐스팅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그 영조 이전의 송강호라는 배우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로서의 그 모습을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,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작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아인 씨는 사실은 쓸 때부터 이건 유아인이야. 시나리오 쓰실 작업하실 때부터요? 네. 찍어놓고 썼어요. 뭐 알다시피 최근에 조태호라고 아주 저는 간담이 서늘해요. 지금 옆에 있는데 사실. 예. 타 영화 바로는 상가해 주시죠. 오늘이 사도의 첫 자리인데. 20대 배우 중에 네. 과연 이런 연기를. 그렇지. 심지어 사도에서 보여준 역할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영화로 확인해야만이 제가 뭐 말로 수식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분의 참여를